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 아침에는 새 생활,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새벽 기도에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실생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말인데 무슨 이야기냐, 오늘 보니까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의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사단의 통로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생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실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오늘 보니까 다른 말로 정의하기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삶을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단과 첫째, 사단의 통로,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통로를 버려가지고 뭔지를 발견해가지고 그 통로를 갱신해가지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영적 문제의 통로가 된다. 이거를 계속 방치시키면은 그게 첫째 뭡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것 가운데 거짓된 생각. 특히 거짓된 생각 중에 거짓된 생각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지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것을 버리라. 특히 숨은 거짓을 버리라. 그래서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은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숨은 거짓은 마귀의 주 특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 응답의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덕을 세울 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지 뭡니까? 참되어야 된다. 거짓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품고 특히 숨은 거짓을 품고 성령님과 하나되어 주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는 거짓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거짓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불신앙,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숨은 동기 계산 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은 헌신을 해야지 자기 유익을 계산해가면서 숨은 계산을 해가면서 헌신할 적에는 축복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에 딱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자체가 불행한 삶이고 거짓된 인생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주제에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한 척하는 것은 거짓된 행동입니다. 하나님 왜 주권을 떠난 인정하지 않는 생각, 자기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야기했잖아. 이런 교만한 생각도 거짓된 생각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스스로 거짓된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꿈에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 자신에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참 행복이 있고 참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감정을 사단은 파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자기 감정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단의 통로가 분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분을 품는 상태에서는 시간성을 두고 빨리 해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은 누구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분이 2차적인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분 때문에요, 그 죄 때문에 사단에게 공격 루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이상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 이상 분을 품게 되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도 손해가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과 성을 내는 것 가운데는 마귀가요, 그 마음의 도사리로 마귀의 공격 주 루트가 마음인 감정인데 그 감정 가운데 분노하는 감정, 또 마귀가 언제 공격하는 타이밍을 잡느냐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분노할지게. 그래서 모든 것을 온유함 가운데 이끌며 하나님 안에서 너그러운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적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룸을 당하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요 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주께 맡기면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거나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낸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들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을 다스리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성을 빼앗는 싸움입니다. 용사보다 어느 장수보다도 뛰어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내가 강하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습관에 있는 뭡니까? 사단의 통로가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 가운데 우리의 규모 가운데 사단에게 당하기 쉬운 가장 중요한 게 도둑질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이야기하면 제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건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그 게으른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습관도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마음은 아닌데 어느 한국에도 어느 유명한 부잣집의 며느리고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도요. 자기가 도둑질을 친구 집에 가서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과의 약속도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 성수 또 헌금 떼먹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자꾸 습관적으로 지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빨리 고쳐야 되지 고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는 제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불건전한 기복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된다.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도 응답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복음적인 습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잘 먹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이 자체가요. 인생 최고의 이 땅에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그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정신이 건강하다는 포함이 되어 있고, 내가 육신이 건강하다는 게 포함되어져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삶이 건강하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맨날 헝망대는 거는요, 부자처럼 날마다 연락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쾌락입니다. 거꾸로 마음의 행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안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이 중요한 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말 하면 안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시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들리는 대로 응답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믿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오직 충만한다면 더러운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던 언어들은 습관적인 것들도 있지만 보통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게 우리 말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요.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로 교회를 세우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용기 주는 말, 소망 주는 말을 하려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감사하는 말, 믿음 있는 말, 신앙 고백의 말을 드문화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응답이 오고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인간관계에서 무너뜨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을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에요,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람도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근데 나는 늘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적에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내 안에 계속 사단의 통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당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을 파괴하고 축복을 빼앗으며 영혼을 좀먹게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적에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암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는요 회개해버릴 바람에 합류하여 선을 이루고 더 강건해지면 나는 더 열받아버립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용서하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회개시킬 것이요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용서하지 못함으로 악의 뿌리가 싹 트고 미움과 다툼이 생겨납니다. 기도 응답받는 길, 예배에 성공하는 길, 말씀 성취의 길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뭡니까? 먼저 용서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은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다른 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또 더 다른 말 하면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새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가장 큰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지체됨을 지키지 않는 것,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걸 종합하면은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는 거, 해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 그래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다섯 가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생각, 거짓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감정, 특히 분노의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 규모, 도둑질하고 게으른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용기 주는 말이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당합니다. 그래서 빨리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 생명을 누리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또 기도합니다.